노랑이가 임신한 듯 보이는데 우리 담을 넘어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길래 제가 창고에다가 박스집이랑 사료 놔줬어요. 따뜻한 곳에서 밥 먹고 박스에서 쉬고 혹시 또 새끼도 거기다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고마. 야, 너 회색이 아니냐? 회색이 같은데? 어? 밖에는 추워서 거기서 밥 먹는 거야? 어이, 누가 밥 먹나 했더니 너 먹는 애가 한둘이 아니네, 창고에 와서. 회색이 맞네. 너 어디 갔다 왔어? 응? 괜찮아. 우리는 널 해치지 않아. 우리 호두 깜놀했어? 거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깜놀했어? 아이고, 세상에. 우리 땅콩이도, 응?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깜놀했어? 깜놀. 엄마가 점심시간에 한 시간 일찍 오다 보니까 쟤를 다 만나네. 와. 가까이서, 진짜 가까이서 본다. 회색이. 어. 아, 입이 어쩌면 체이랑 똑같냐. 야옹.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이건 대추 야외용 화장실인데요. 아, 여기다 소변을 보고 전혀 덥지도 않고 보기 전에 모래를 파지도 않고 그대로 소변을 보고 놔뒀어요. 이것은 자기가 서열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는 고양이의 행동인데 회색이의 행동이 분명해 보이죠.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야, 너 이 영역 차지했냐?